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은 반도체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난주부터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됐고,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나왔는데, 일단 뭐 실적 자체는 좀 어닝 쇼크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영업이익 관련해서 한 6천억 정도가 좀 나왔었는데요. 뭐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거의 8에서 90% 이상의 지금 이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만,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감산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, 일단 의미 있는 수준까지 다시 이제 메모리 생산량을 좀 하향 조정하겠다는 어떤 태도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감산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세계 1위 메모리 업체인 지금 삼성전자마저 감산에 제가 볼 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공급량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요. 결국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 반등에 대한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런 부분들이 뭐 2분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인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컨퍼런스 콜을 좀 했었습니다. 특히 이제 인텔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사파이어 래피즈. 결국 이제 DDR5가 지원되는 지금 서버용 지금 CPU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인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쪽과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좀 공략하겠다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, 결국 이렇게 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시장은 좀 상당히 커가고 있다라고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데이터 센터, 특히 이제 CPU 관련된 프로세스 시장 같은 경우는 1,100억 달러 규모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AI가 좀 붙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도 먹거리가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또 회사라고 볼 수 있는 ARM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뉴욕 시장에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만큼 이제 ARM의 어떤 상장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섹터에서는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상장으로 최소화 10조 3천억 정도의 좀 자금을 조달할 것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상장 같은 경우는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이벤트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? 일단은 후공정 업체 중에서 지금 두산테스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하나 마이크론이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뭐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공업 이제 두산 회사가 좀 인수한 상당히 이례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특히 작년 실적 상당히 좀 준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을 좀 말씀드리면 이미 672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한 24% 정도 영업이익을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좀 인수한 첫 해에 좀 준수한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이 웨이퍼 테스트 분야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웨이퍼 테스트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20년에 지금 1,87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. 2년 후인 작년에 지금 3,615억으로 지금 기록을 하면서 2배 이상 제가 볼 때 생산 능력이 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보유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확장성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감산에 이은 제가 볼 때 낸드 플래시, 특히 이제 또 메모리 쪽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 좀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약간 갭상승을 하면서 지금 그 자리를 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약간의 좀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46,000원, 손절가 같은 경우는 36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산 테스나에 대한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